사과 방송에 잠깐 다시 할게요. 요새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시 하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지난주 사과 방송에 이어서 드디어 정규 17회 시작합니다. 우후. 우후. 아. 아, 요새는 반가워요, 여러분. 아,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어,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는 진짜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 엄청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 한 2주 만에 봤을 뿐인데. 어. 야, 한 주 건너 건너뛰니까 이러네. 아, 홀짝 기자님 어제 뵙고 또 뵙네요. 이제는 맨날 보지. 아, 그 사과 방송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어, 요새 그 대한민국의 이슈 자체가 사과에 집중되고 있죠. 네. 어, 벌써 엊그제만 해도 내내 치킨 그 대표이사의 사과가 있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요새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그 유승민 원내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건만 봐도, 네. 아,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네. 납작 숙였잖아요. 90도 각도로 사과를. 만인에 대한 온통 사과할 일만. 지금 벌써 또 메르스가 이제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 도대체 그러면 메르스 관련해서 대통령은 언제 사과하는 거냐. 그래요. 그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그 이재용, 그쵸? 예, 부사장인가요? 예, 그분도 사과하시더라고요. 무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역시 우린 트렌드를 아는 방송이네요. 그렇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30분 방송하면서 죄송합니다를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겠더라고요. 방송을 듣고 있는데. 맞아, 맞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나. 자평하면서. 트렌드 세터. 네. 하지만 다시는 사과할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아, 다시 그렇죠.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게 확실히 그렇네요. 위클리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한 번 쉬면은 감이 공백의 있죠. 깁니다. 어,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많지 않은 그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어, 이렇게 한두 번만 더 건너뛰면 다시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1회 방송처럼. 누가 들으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의 마인드가 초심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초심. 그렇지. 청취자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거 처음 먹는... 보는 것처럼. 어, 얘는 누구? 이렇게. 이 듣보는 뭐? 강제 초심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개를. 네. 아, 그럴까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그렇네요. 여러분, 1회 방송과 같이 마음으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딴지일보 호작 기자고요. 네, 저는 영혼딴지. 예. 아, 너무 좋아요. 갑자기 2주 만에 오니까 반갑죠. 막 승천할 것 같은 거 있잖아, 기분이. 진정해 돌아온. 아, 네, 엄청 좋네요. 네. 반가워요, 로라예요. 네, 그냥 로라가 2주 만에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스로미입니다. 네, 박스로미. 이제 엔지니어라고 했었는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저는 이런 그 박스로미의 그 강도 높은 노동의 연속이 박스로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죠? 왜요? 왜요? 경험치와.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에라이. 너는 편집 명인이 될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일주일에 팟캐스트 방송 편집하는 분량이 가장 많은 거를 우리나라 내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쳤을 때. 네가 얼마나 그 상위권을 찾아겠니? 아, 그럴까요? 그 20대의 이. 아, 그럴까? 열정을 가지고. 네, 홀짝 기자님도 검증 정말로. 많이 다니시길 바랄게요. 아유, 검증의 달인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바라며. 열정을 가져야 돼. 페이만 열정 페이가 아니면 돼. 열정은 나쁜 게 아니야. 열정 페이가 나쁜 그러네. 거야. 열정이 붙은 것 중에 나쁜 거 딱 하나 열정 페이네. 열정 페이밖에 없어. 그렇네. 진짜. 네. 네. 이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2주 만에 방송을 했더니 저희가 소개할 리뷰가 많아요. 보통의 방송들은 네. 리뷰가 이렇게 쌓였으면 좀 뽑아서 할 텐데 저희는 하나하나의 리뷰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요. 본의 아니게 이 방송의 40%의 비중을 리뷰 소개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A4 두 장 분량이. 네. 아니, 제가 작성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게 리뷰 작성하는 게 은근히 고되거든요. 네. 아, 그치. 네, 하이피델리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너클님이 뭐 1부, 2부 자르는데 1부를 리뷰만 소개하고 막 자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쁘게 달려야죠. 네, 네. 바쁘지만 꼼꼼하게. 그럼요. 네. 아, 딴지 라디오 게시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로원님께서 예쁜 것 그거 아직 무공개냐고. 이 예쁜 것 하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네. 아주 예쁘고 대단한 것이 몰려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네. 아, 드디어 제가 오늘 이 녹음을 하기 직전에 딴지 마켓 모바일 버전으로 상품 구매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제가 제 아이디로 구매했어요. 모바일 버전도 새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음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모바일 기기 결제는 한 열흘 전부터 됐는데 PC버전으로 봤던 거지 모바일 화면을. 네네. 근데 오늘 개발순회님이 방문해 주셔서 모바일 버전 웹이 이제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물건을 샀어요. 딴지마켓 제가 딴지마켓 팀장인데 너무 감격해서 딴지마켓에서 물건을 샀어요. 네. 당장 나가서 해봐야겠는데 오늘 끝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쁜 것이었던 네. 거죠. 네. 저는 왜 감동이냐. 박세롬이의 신의 한 수의 드립이었죠. 그렇죠. 예쁜 거. 네. 이게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딴지일보에 입사한 지 2년이 좀 넘었고요. 간 넘었고. 딴지 마켓에 딴지일보 자체 상품을 아닌 그 외부 상품이 두 개 이상 진열된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입사와 거의 동일한데. 야, 대단하시네. 네, 근데 그때부터 꿈꿔왔어요. 이날만을 모바일 결제가 되는 날. 모바일 웹과 모바일 결제가 진짜 웃기지. 나는 그때부터 이건 언제 될까? 왜냐면 그때 2년 전에도 이미 모바일이 그 저기 온라인 쇼핑에 결제 그렇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온라인 결제기 넘어섰어요, PC를. 정말요? 넘어섰어요. 더 커요, 모바일 결제가. 근데 우린 모바일 결제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2년 전에도. 그럼 언젠가 그러면 이게 되면은 일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소비자분들의 편의성과 재작년부터 꿈꿔왔죠. 작년 초에는 가을 무렵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작년 가을에는 내년 무렵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올해 봄에는 올해 가을 무렵에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7월 초에 말이야 초여름에 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속하다. 내 꿈을 너무 빨리 이룬 기분이랄까요? 그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런 말이었죠. 20대의 시작에 이 사실상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고 나니 뭔가 허무해졌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 버금가는 이 기쁨을. 그렇죠. 제가 그분의 버금갈 수는 없는데. 그 기쁨은 좀 버금가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쁨의, 그치. 기쁨의 총량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동적이고요. 저는 이걸 발판으로 더 가열차게 여러분들께 딴지마켓에서 알릴 수 있게 됐다. 이제 모바일도 되는. 매출 막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작은 도움 줬잖아요. 제가 결제함으로써. 그렇죠. 한 2만 몇천 원. 제가 결제했기 때문에. 해봐야겠다. 네, 그 예쁜 것이었습니다. 제로원님.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호구아이님, 요거는 저기 로라가 읽었어요. 네. 홀짝 기자님 목소리 제일 좋아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번 리뷰에는 유독 홀짝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싶어서 찾아보니 또 안 보이네? 요거는 이제 멘트를 저기가 성녀가 단 거죠. 안 보였다고.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아니겠는가. 홀짝 기자의 책 찌질한 2인전을 구매하고 인증하신 분들이 계시다. 네. 이제 이온 플럭스님과 아키 아키더럽님. 아키더럽님이. 예. 난 아키더럽. 아키가 더럽기도 한긴 한데. 이 닉네임이 아키더럽. 네. 아키더럽님이.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책을 사서 인증해주고. 많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꼬리가 살짝 들어 올려졌고요. 그래서 제 근황이자. 찌질한 위인전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요. 좋아요. 네, 2회에 돌입했습니다. 대박! 얘 너 짱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세에 돌입했다는 소식. 근데 그렇더라고요. 1세가 완전 다 나가서 2세 나가고 난 다음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1세의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미리 2세에 이제 돌입을.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이 다 나간 건 아닙니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입꼬리가 지금 실룩실룩거리고 계셔서. 저는 여러분 저 제가 요새 참 방구하러 다니라 바쁘긴 한데. 이사 가세요? 네, 이제 빼줘야 돼요. 근데 왜?
아, 방을 빼주고 이사를 해야 돼요. 아, 아니, 나는 지금 너 쫓겨난 줄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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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나처럼. 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쫓겨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표정으로 방송을 하겠니? 아, 하긴 그러네.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이 찌질한 인전을 뭐 팔아서 뭐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아, 소박한 꿈이 이제 2쇄를 한번 찍어보는 거였는데. 이야. 네, 하여튼 그 제 근황과 찌질한 위인전의 근황 안녕하다는 말씀 전했고요. 난꽁치님께서 16회 에어컨 설치, 저 우리 집 에어컨 그렇죠, 그렇죠. 아, 난 네. 너무 좋아 지금 요새 에어컨. 전문가께서 납셨습니다. 난꽁치님께서 에어컨 설치 표준 공임에 관한 글을 올려주셨으니까요. 아,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 야, 나 요새 슈퍼스타 K 그 라디오 게시판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게 뭐냐면 와,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 팁을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구매 팁 같은 거를. 아,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되고 있어요. 게시판이. 약간.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호갱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훌륭하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을 게시판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조만간 방송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게시판으로. 게시판 알아서, 보세요. 이러고. 알아서 잘 하시니까. 아, 네. 누구시길래 님이 노래와 인물의 이어 로라가 등장한 영화를 찾아오셨어요. 게다가 누구시길래 님께서 딴지마켓에서 이용하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내분을 위해 토마토를 구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잠시 끊어가면 토마토 완판됐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 예. 아, 이거 네. 훌륭하십니다. 예, 이 토마토를 듣자마자 여신과 성녀의 음성이 떠올라 딴지마켓에 접속했으니 이것은 누굴 위한 구매인가 의심하셨지만 성스럽다. 의심하지 마시라. 예, 글의 마무리는 역시나 여신과 성녀 건강하시라. 뭐 홀장님도 함께 저는 이렇게 묻어가는 안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얘기다 그래 걔도 잘 있지 뭐 이런 거 잘 있어요. 아로라 천사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셨어요. 한동안 절필하셨었는데 네, 저희 천사님이 돌아오셨어요. 예, 묵혀둔 욕망은 양으로 여섯 개의 글을 묵혀놨어요. 예, 이분은 모든 글에 댓글에 다 너무 제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기승전 로라님 목소리 뭐. 이분은 홀로 로라의 팬으로 남더라도 능히 한 군대의 양을 감당하실 겁니다. 로라 홍보대사 예. 일기 당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팟캐스트 제가 들어가는 데에서 진행자 패널분들이 로라가 누구냐고 하도 로라 나야. 아브락사스님은 그 와중에 리뷰 3개를 남겨주셨어요. 네. 아내분께서 선풍기에 혹해서 자이글을 구매하셨던 거예요. 자이글이 뭐야? 그 삼겹살 구워 먹기 좋은 불판 있어요. 위에 이렇게 스탠드 등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아, 그니까 선풍기 그 뭐야 사은품에 혹해하셔가지고 다른 거죠. 그렇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아내분이 TV 끼워 팔기에 이어 선풍기 끼워 팔기에 당하셨다고. 네, 아브락사스님이 지금 독일에 출장 가 계시는 것 같던데 잘 네, 맞아요. 계시죠? 아, 아브락사스님 독일이 싼 게 많대요. 많이.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아, 미스터 DK님께서 찌질한 위인전 잘 싸요 라는 멘트. 위인전이 잘 싼 뭐 이렇게 뭐 종이를 하나씩 찢어가지고 뭘 물건을 싼다는 얘기인가요? 뭐 실패. 아, 알았어. 그 다음 거 네가 꾸며면 되겠네. 네. 투 이어 뭐야? 아, 이거 2년이 18년님. 2년이 18년님이 예, 영어로 닉네임을 바꾸셨네요. 예,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교통카드 로 잘 쓰시죠. 네. 근데 예, 카드가 둘 다 후불 교통 카드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를 그치. 한 장만 대주세요. 그러니까 예, 한 장만 대주세요. 예, 요게 나오죠. 근데 요거 인식돼서 불편한 경우가 잦다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진까지 예. 상세하게 예,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요것도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저희 게시판이 점점 정보에 홍수, 해일 좋은 정보들이 아주 그냥 넘치고 있습니다. 전설의 흑발 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면 저로 태어나고 싶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감히 애청자분이시지만 저로 태어나고 싶다고 다시 태어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떤가요? 한번 좆대 보세요. 네, 아, 그 이유가 매주 성녀와 여신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이라니 정말 부럽다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이거 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시네요. 특히 로라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나운서와 아줌마 톤으로 가는 게 매력적이라고. 아직 로라는 저 20대 외모를 가지고 있지. 네, 그래서인지 네.
아, 로프트님께서는 직구 방송에서 아로라의 네, 대처법이 훌륭했다 하셨다고. 굳이 직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아, 이게 아유, 답이죠. 왜 네. 아니겠습니까요? 네. 장염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사과 방송 잘 들었다고. 나, 아, 요새 장염 많아요. 사과 방송이 30분이라 놀랍다. 그러니까 이렇게 30분이나 되면서 이렇게 그 이렇게 입담과 그런 게 참 놀라웠다. 본인의 입담이란 말 없어요 여기. 아, 나 이거 본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안 돼. 저는 오히려 장염으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저희 사과 방송을 들어주시고 로보트님이 더 네, 감사드립니다. 놀랐습니다. 아, 어떻게 좀 장염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염은 저는 여러 번 알아봐서 네, 여름이라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장염은 정말 아, 나 이런 표현도 방송에서 왜, 왜, 이렇게 왜? 더러운 방송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엉덩이로 오줌을 싸는 것 같은 아, 기분이죠. 그치. 맞아 맞아. 아, 이게 참 걸려본 사람은 그거 이상의 아, 표현이 없는지 그러니까 다 알지. 이게 가능해? 싶은 거지. 홀짝 더럽. 나는 네가 나한테 더럽다고 말하면 이렇게 답해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야. 근데 아~ 더럽지는 않아. 그리고 아니, 생각보다 되게 놀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더럽다고. 매일 샤워하고요. 여름에.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시고 그러세요?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래도 전설 헷갈리면 다시 태어나면 저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제가 요새 잠꼬대 하는 거를 같이 계신 분이 친구가, 듣고 잠꼬대를 그렇게 잠꼬대? 억울하게 하는 애를 처음 봤대. 어머. 너는 자면서도 억울하고 내가 어머. 잠꼬대를 하는데 항상 억울해 안 돼. 누구리고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한대. 하소연을 하면서 아 아니야 뭐 막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런다는 거야. 어떡해. 인생이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너무 전 어, 억울합니다. 그게 너의 본질인 거잖아. 그냥, 어떡해. 아, 눈물이 나 맺히는 거. 빨리 그냥 수인님 소개해 주세요. 네. 에로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아. 그렇죠. 우리 애무새 네? 에로미. 네? 그 일본에도 혼탕이 있으니 홀짝 기자님 가서 꼭 검증하고 아, 싶어요. 이제 3주 남았죠. 아, 어떻게? 혼탕? 아, 오키나와도 혼탕이 있나? 고고싱? 그거. 근데 그냥 벗어요. 남자 넷이 혼탕에 가면 그 일행들끼리 별로 좋은 꼴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을 넘게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알몸을 내가 고지 봐야겠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 아 그런가면 메모리님께서 메모리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 지난번에 첫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아 그랬죠. 너무 네. 니들끼리만 노는 거 아니냐. 나도 끼고 싶다. 끼워달라고.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메모리님 전화 연결 들어갑니다. 자 번호 눌러주세요. 아 진짜 걸고 있어. 짱이야. 이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아. 그 전화 연결 이벤트를 한다고 지난 사과 방송 때 공지를 했는데 아, 무려 이분만 전화번호를 보내주셨어요. 진짜 끼워달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세요? 네 저희는 슈퍼스타K 진행을 맡고 아~ 있는 홀짝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음 중이고요. 네. 네, 신청을 해주셔서. 네,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아, 간략하게 저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소개를 할 것도 없는데 저기 대구에 사는 미혼남 메모리라고 합니다. 아, 미혼남이시군요. 혹시 네. 실례지만 그 앞자리 수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그건 서로 묻지 않는 게 예 아닌가요? 아, 그쵸. 괜히 저기 10대신데. 그쵸. 이제 18살이라고 밝히면 또 제가 하대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존중, 예, 애청자를 존중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슈퍼스타 K를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어, 들은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방송 한 10회차쯤 됐을 때 그때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아, 예, 방금 밥 먹고 왔어요. 다들 지금 하셨어요? 아, 저희는 저기, 로라가 지각하는 관계. 녹음이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큰 거 쏘셔야겠네. 아, 저, 메모리님 혹시, 로라 파신가요? 새로운, 박세롬이 파신가요? 아무래도 성녀 쪽으로 기울겠죠? 어머!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해하지 않고요. 그 박세롬이 성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화 시간을 예, 선물로 네. 드리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화번호를 주시면 되는데. 어머,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이러고. 아, 알겠습니다. 아유, 대구 저도 고향인데. 어디? 아, 이런. 아, 그러네. 어디 쪽에 계세요, 네. 지금? 저기 저도 북구예요. 태전동 쪽이죠? 아니 아니요. 그냥. 저는 그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아니구나. 아, 아니 강가에서 3호선 사진 찍은 게 보이길래 그쪽 동네인가 싶었어요. 아, 그거 아마 기사 사진을 아, 가져온 거예요. 네. 네, 네, 네. 지금 일하는 중이신 거죠? 아, 잠깐. 예, 괜찮아요.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 받고 있으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애청 네.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찾아드릴 겁니다. 아, 좋다 좋다. 네, 네. 메모리님 네. 그 네. 전화 연결이 된 마당에 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슈퍼스타 K 1에서 재밌다. 제가 솔직히 아마 제 글 보고 지난번에 멘트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너네들끼리만 네. 논다고. 네네. 근데 그게 약점이면서도 사실 그게 포인트긴 해요. 재미에. 네. 자꾸 듣다 보면 방송 듣는데도 마치 옆에서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뭐 사실 투덜대듯이 썼긴 했는데 네. 그렇게 옆에서 수다 떠는 거 듣고 있는 것도 만만찮은 재미니까 아. 못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하시다 보면 푹 빠지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전화 연결 주신 메모리님께는요. 네. 저희가 진짜 마치 라디오 방송처럼 딴지 마켓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프라 네. 치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따로 이 전화번호로 저기 주소를 여쭤볼게요. 그 녹음이 끝나고. 네네. 네, 네. 그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아, 그럼 그때 성녀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일단은. 아, 그거는 저희 따로 처리하시고요. 두 분이.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로. 뭐지? 잘 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아, 잘 싸요 저희 공식 마무리 공식 멘트 마무리 있잖아요. 멘트죠. 예. 예. 네, 그거 네. 해주시고 전화 연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아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기분이었네요. 되게 묘하다 이거. 네. 진짜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다. 저 전화 연결 처음 해보거든요. 아, 신기하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세 명 다 막 이게 뭔가. 여러분 매주 이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딴지 1. 라디오 게시판에 나타샤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올 거예요. 신청을 네. 받는다는. 쪽지 좀 보내주세요. 쪽지를 어떻게 보내면 쪽지를 보내실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그 글 올린 사람 닉네임 나타샤를 거기를 이제 마우스 커서를 대고 클릭하시면 쪽지 보내기가 뜹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 전화번호하고 같이. 야, 나 몰라.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 그 쪽지를 보내주시면 왜냐면 왜 댓글로 안 하냐. 그러면 개인 정보 개인 정보니까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전화번호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샤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본인의 잘 사요. 이거 알리고 싶다. 그러면 네. 전화 주세요. 특별한 버전 준비되어 있다. 이러신 분들. 네. 그리고 성녀 오와 로라와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청취자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고요. 고백하겠다. 로라 천사 오시겠다. 도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리뷰 소개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페이지가 남았다. 예, 코너 속의 코너예요. 이제 한 장 끝났어요. 네. 네. 가리가리님이 명문을 남기셨습니다. 슈퍼스타 K는 택배 아저씨와 같은 방송이다. 기다려진다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분한테 저희가 사과 방송을 질렀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는 이 택배 아저씨와 같다는 게 너무 와닿는데. 근데 왜? 먼저 얘기해주세요. 제가 오늘도 지각한 이유가 이제 알람을 못 들었었는데 저는 알람을 굉장히 잘 쌩까요. 그냥 못 듣고 전 좀 약간 자면 어버가도 모르는 스타일로 자가지고 거의 이제 알람을 잘 쌩까는데 저희 언니가 정말 놀랐던 게 밖에서 로라씨 택배 왔습니다 이 소리에 제가 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알람도 못 듣는 년이 밖에서 쾅쾅쾅 택배 왔어요 이 소리 듣고 나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의 의미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한테 저희가 사과 방송이 날렸다는 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택배를 졸라 기다렸는데 택배 아저씨가 왔어. 근데 상자를 딱 봤더니 미안합니다 배송이 늦어지겠습니다.
본 상품은 이틀 뒤에 도착할 예정인데 한 거야. 아, 그치, 그치.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리가리님께서 홀짝 기자의 편안한 진행과 상황에 맞는 광고 연결 능력이 훌륭하다. 상황에 맞다고요? 이게 맞았나요? 네.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은 저를 보다 건방지게 만들 수 있죠. 좋죠, 좋죠. 제가 네. 어디까지 교만해지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저 천성이 억울한 아이가. 네, 그렇죠. 조금 더 교만함을 얻었으면 하는. 네. 네. 얼마나 억울함의 아이콘인데. 네. 바다달팽이님 소개해 주시죠. 네. 사고 싶으나 국내에 판매하지 않는 해외 제품 몇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술자리에서 유용한 물건이라 로라님께 특히 추천한다고. 네. 바다달팽이님도 로라 파이신 거죠. 아닌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회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그래도 저희 또 회의 모바일 회의에서 MT 추진에 대한 그 제안을 네. 성녀가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얘는 지 혼자서도 잘 놀러 다니는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주저 없이 콜을 외쳤죠. 당연히 콜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스78님께서는 약 2년 전부터 해외 직구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마존의 프리쇼핑, 인터내셔널 쇼핑 상품 중에 잘 골라서 구매해보면 대만족할 상품들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 직구로 인해서 뭐 자기가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쓸 수 있으면 뭐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리뷰에서도 그 말씀해 주셨, 저기 애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해외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 그게 제일. 가슴 아플 뿐입니다. 네. 진호님께서는 지난번 독일편이죠. 그러니까 네. 전전전 방송. 네, 바로 잡을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짚어주시면서 홀짝 기자님 차차차기 편집장으로서 써본 척 매뉴얼 같은 책 안 내시냐. 써보진 않았는데 써본 척 하면서 매뉴얼을 써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건가요? 저기 애플 아치를 안 써봤거든요. 어떻게? 아, 근데 써본 척 어떻게 써? 어떡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저를 차차차기 편집장이라고. 저는 지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차차차기 편집이 되려면 두 가지 아주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제가 오래 살아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딴지 회사가 안 망해야 돼요. 네. 딴지 일보도 오래 살아야 돼요. 망령이 되어서 네. 네. 편집장을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나이가 90이 넘으셨어. 근데 찰스 왕세자가 이미 60대야. 어떡해. 68세인가 그랬는데 난 그럼 너무 웃긴 거야. 왕자가 이제 좀 있으면 7순이라고. 아니 진짜 재임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시기 전인가에 그 여왕직위에 오르셨더라고. 그럼 완전 초장기 집권을 하고 계신 거야. 여왕님께서 이제 장수하셔가지고 근데 남편분도 95인가 그러신데 94인가 살아계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장수하시는 거지. 묘하네요. 그래서 찰스 왕세자가 왕을 하려면 영국 왕이 되려면 되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러네. 아, 그런가 하면 다크플레이 마스터 네. 소개해 주시죠. 홀짝 기자님이 수비수 3명의 철벽 수비를 제치고 과연 호갱골을 넣을 것인지 귀추가 지목된다고. 네. 네. 또한 휴가 가서. 네. 박세로 그치. 박세로미님 주말이나 휴일에 막 업데이트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예. 속세의 쾌락을 깨우쳐 욕망이라는 전차에 탑승한 얘는 이미 타고 있어요. 네. 저기 다크플레이 마스터님 성녀는 욕망이라는 전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얘는 불의 전차를. 예. 탑승객이 아니에요. 아, 얘는 전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전차 정도가 아니에요. 네. 뭐야? 그 홍코드기 정도. 속세의 쾌락을 깨우쳐라는 말이 나와서 그 말인데 요새 그 신경숙 씨 뭐 표절 논란에서 네네. 그 단어가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기쁨을 아는 몸. 네. 기쁨을 아는 몸입니다. 야. 기쁨을 아는 성녀가 자기 고백을 시간하셨고요. 네. 앨런0311님께서는 해외 직구한 상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시 밀수죄와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직구를 다량으로 한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서 팔아. 그러면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본인이 쓸 것만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그 근양유님께서는 홀짝보다는 하마자가 좋다. 이분께서 하이피델리티 되게 애청자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마자가 더 좋다고. 네. 하마자. 네가 나 자꾸 그렇게 부르면은 내가 저번 사과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 욕망의 불의 전차를 뭘 하자는 거야. 기쁨을 아는 몸. 네, 다음 분. 예, 욕망의 불의 전차를 운전하는 기쁨을 아는 몸 성녀가 MT를 가자 그랬는데 하마자요 저한테 뭐. 뭐야?
불의 정신에 하마자를 태우겠다. 뭐 이런 거지. 아,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네, 저는 돌아갈래요. 아. 전차는 필요 없다. 후끈해졌어 갑자기. 네. 아, 소개해주시죠. 네. 카우 지지님이 예. 카페 홍보 영상 어디서 보느냐고 질문 남기셨는데 아 무려 거기 이렇게 친절하게 무려 이 개발순애님께서 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정말 저 예청자시라고 지금 저, 맞아 딴지 자유 게시판에 거의 저기 뭐냐면 조물주예요. 개발순애 왜냐면 지금 필요하신 걸 다 만들어주고 계신 그 조물주신데 아 이분이 슈퍼스타K를 가장 애청하고 계시다고 아까 전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전에 오셔서 이번 주 그러면 결방이냐고 아, 막 아. 아쉬워하시면서 막 그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 이번 주 결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 데오드란트님 본인이 아키님의 피읍이라고 하마잡님께 결 저한테 결투를 신청했대요. 이걸 왜 하마자한테 결투를 근데 신청하시는 아키의 피읍이 뭐야? 그러니까 아키의 팬,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고 피읍 정도가 있다. 아~ 팬은 아니고. 아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네. 결투를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졌어요. 이건 뭐랄까. 거절. 아니야 거절하지 않았다. 아 맞다. 제가 졌습니다. 아, 그냥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부전승. 그렇지.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네. 데오드란트님. 아, 유리주광님 아키 목소리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다 목소리 진짜 내당해. 그래서 생각하건데 우리 마이크가 좋나? 마이크에 설탕 발라. 아니 진짜? 무슨 저기 게스트 만나면 목소리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유리주광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내 목소리가 짱 더 좋다고 난 거. 유리주광님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박세롬이 나타샤에 네, 제가 인증해드릴게요. 더불어 로라 왁싱하고 빨리 후기 좀 달라고 했는데 아, 로라는 왁싱을 아는 몸이 되었습니다. 벌써 했어요. 3일 만에. 네, 다음 주에 털 특집 때 여러분 여기서 잠시 다음 주 공지 드리자면요. 털 특집 블록버스터입니다. 일단 검증 코너에서 왁싱을 아는 몸 남녀가 그렇죠. 출연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19금이 될 거라고. 네. 아니야, 내가 아주 수위 조절을 잘해서 야하지 않게 만들겠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될까? 불의 전차가 둘이 있는데 지금. 아니야. 그리고 제모의 달인, 그리고 요새 딴지 자유 게시판에 떠오르는 딴지 여직원 나이나이가 출연해서 네. 여성 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남성들의 이제 면도 이런 것들 아주 종합적으로 블록버스터 특집. 털. 털 블록버스터. 네. 막 털이 막. 털록버스터. 털 얼마나 중요한데. 털록버스터. 그런가 하면 세로미 사랑님. 아, 벌써 그냥 닉네임이. 네. 박세로미양 수영한다는데 메르스 조심하시라. 아, 그리고 어설프게 남자 수영 강사한테 들이대다가는 할줌만들한테 집단 다굴 당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박세로미의 전투력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네. 어설프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할줌마들한테 집단 다굴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걸 느낀 게 남자 이제 강사분들이 원래 좀 끼를 잘 부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게 회원 그 모집의 관리, 척도니까. 삼각 팬티와 더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분께서 제가 뭘 실수를 해서 막 이렇게 물 튀기면서 장난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여자들의 눈초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주의하시고요. 아 여기 할줌마라는 표현은 여기 닉네임 세로미 사랑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기 전달해 드린 거고요. 네, 저희 방송의 의도와는 네, 네.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저기 할머님들과 아줌마, 저희 어머님도 할머니신데요, 뭐 이제 조카예요. 할줌마라는 표현은 저희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모든 질타는 새로미 사랑님께 댓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새로미 사랑님,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깨표고님 수많은 팟캐스트를 들어봤지만 홀짝 기자님 같이 안정감 있고 격조 있는 진행자는 아 격조 있어졌어 네, 지금과 같은 방송 부탁드린다. 그리고 방송 중 사용하는 단어 중 아 축약어나 유행어의 경우에는 약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저희가 진짜 10분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죠. 네. 그 친절하게 설명해드려야겠네요. 안정감 있고 격조 있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 이제 팟빵으로 넘어가시죠. 팟빵에 네. 저희 평점 달인이시죠. 김어준님께서 네. 닉네임을 강신주로 바꾸셨어요. 아니 김어준님께서 왜 본인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네. 리플을 남기시고 네. 약간 텀이 있으신 후에 강신주로 네, 돌아오셨잖아요. 자기 닉네임을 네. 강신주로 네. 바꿔서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이거 김어준이 자기가 물러나겠다 이 리플을 남기신 걸 보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네. 꿈에 나왔어요. 김어준이 간다면서 막 이런 거. 강렬
말했다. 네. 아, 이분 진짜 궁금하네요. 이분도 저기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전화 연결하고 싶다.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전화로 듣고 싶어. 네. 아, 그래서 평점, 지지난 방송에 평점을 남겨주셨습니다. 1위, 로라. 네. 크, 9.5점. 단연간의 해외 직구 경험을 통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직구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고급 정보 정수. 물건 파는 사람의 커스터마이징된 적극적인 리액션.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네가 특화돼 있다는 거잖아. 네 리액션이. 저한테는 홀짝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에요. 폭발적인 네. 추임새, 미친 진행 실력. 2위입니다. 성녀. 9점인데 부제가 진화의 시작. 정갈한 편집. 심플이지 베스트. 뭘 좀 아는 여자. 현재 활동하고 있는 PD 중 포텐갑. 이미 적어도 체코 김태웅 선생을 넘어섰다. 아, 그럼요. 자신감 넘치는 폭풍 애드립과 색드립. 그리고 마무리 멘트 심풍. 이 폭풍 애드립의 애도 왜 나는 좀 에로틱한 에로틱하냐. 에로드립. 3위는 물건 파는 사람. 8점. 저죠. 검증된 진행 능력. 짱구에 최적화된 화장실 개그. 오늘도 가나요? 아, 팟캐스트 평론가 김어준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토착력. 이미 적어도 황상민은 넘어졌다. 많이 넘어졌어. 최욱과 황상민 다 넘어졌어. 너무 넘어서가지고요. 인정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키나와 여행 후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는데 야, 다들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나 진짜 적금이라도 깨가지고 호갱이 돼야 될 것 같은 밤마다 지금 어쩌면 내 잠꼬대는 그 부담감에서 바라는 거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호갱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아빠 아빠 아빠님의 팟빵 후기입니다. 슈퍼스타K 때문에 딴지 마켓에 애용 중입니다. 아, 제가 이 방송을 만든 본질적인 목적의 가장 부합. 그렇죠. 아,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해주시고 낚아달라. 아, 그 외에 의견 남겨주신 단발머리 소녀님, 문재는님, 홀짝천사님. 아, 홀짝천사라는 분들. 홀짝천사?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진짜 강격했어. 아니, 근데 왜냐면 홀짝이라는 제 닉네임과 천사 정말 어울리지 않고. 네, 아도르노님, 슈찡님, 이순신님, 라임님, 고추박풍경님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선물이 이제 그 사실 요거도 아, 또 사과를 드려요. 그 선물을 드린다고 해놓고서 못 드린 경우가 그쵸, 종종 있었는데 아, 사실 저의 그 건망증과 그 근데 저희가 진짜 선물을 진짜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그동안 좀 홀짝이 많이 바빴어요. 그 책도 네. 그렇고 아, 원래 그 다니던 검증도 그렇고 네. 좀 일정이 빡빡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홀자가 택배내 나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드리도록. 이제 택배 보내는 사람 되겠다. 물건 보내는 사람. 같이 주소랑 연락처까지 한꺼번에 같이 네.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아, 네, 예. 진짜 보내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장 두 페이지에 달하는 우리 네. 녹음 지금 시간 50분 했어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진짜. 이것만 일부야. 네. 여러분 이렇게 본 방송의 일부를 마치고 여러분 저희가 오늘 2시간 반 투척할 거예요. 네. 지난 방송 안 그치. 나간 거를 그것까지 오늘 다 예. 그 밀린 숙제하듯이 이 본 오프닝을 맞추면서 광고를 하나 듣고 오셔야 되는데요. 저의 욕망을 한번 마음껏 드러내고자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책 광고. 책 광고. 아, 이제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무슨 광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임닭? 왜냐하면 아임닭에 저희 방송에 굉장히 애청자분이 계십니다. 네. 그 담당자분께서.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희 슈퍼스타K 방송에서 아임닭을 언급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애청자분들과 그 아임닭을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매달 조금씩 보내주시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물이 빵빵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감사의 의미도 있고 사실 아임닭은 매일 할 수 있어요. PP를. 왜? 저희는 저기 닭에 닭에 달아 아주 절반이다. 네, 저희는 닭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닭국 슬퍼 어떡해. 아임닭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엮을 수 있어. 그러네 진짜.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임닭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아임닭 광고 듣고 드디어 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업! 소시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한잔으로도 좋습니다. 좀 쉬다 가실래요? 아니면은 바로 하자.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이러고 계속 할 줄 알았죠? 곧 입으로 돌아올게요. 빠이.